자,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폭력 사건들이 봇물 터지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또 새로운 얘기가 있는지 이번 얘기도 이동영 차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불말이 젖먹이의 죽음. 뭔가 보육 교사의 또 실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관악구에서 한 어린이집 일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 10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CCTV를 자세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보육교사가 이불에 돌돌 말아서 이 젖먹이 아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예. 이 낮잠을 재우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다리를 허벅지로 눌렀네요, 허벅지를 아예 아이를. 이렇게 누르는 듯한 저런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아이들 학대했다라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루는 손길도 상당히 거칠죠. 저렇게 내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이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도 그냥 몸으로 이렇게 누르듯이 저렇게 안고 있었단 말이죠. 예. 자, 지금 보시는 화면 보세요. 아이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뭔가 눌려 있는 상태죠, 지금. 지금 꽁꽁 싸매져 있어서. 그런데 예. 저런 움직임이 느껴졌을 텐데도 전혀 개의치 않게 그냥 내버려 두고 예, 있었거든요. 고개가 지금 처지네요. 저렇게 아이를 움직이고 다니고 다닐 때도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데도 전혀 받쳐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저 이미 상태는 터뜨 아이가 의식을 잃어서 예. 고개가 목을 가누지 못하고 툭툭 떨어지는 상태죠. 이미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CCTV 화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저 영상만 보고 지금 과실 여부 입증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어떤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양모 씨, 그 인천 그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핵펀치를 날린 게 명백하잖아요. 명백해서 아이가 맞아서 넘어지는 게 명백하게 나오는데, 저기는 지금 화면 자체가 조금 좀 애매모호해요. 그 예를 들면 저 발이 팔딱팔딱 거리는 게저 선생이 진짜 깔고 앉아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해서 지금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 CCTV만 보고서는 선생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 보이는 화면은 이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 며칠 전의 화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장면들은 아이를 좀그 가혹하게 대했다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할수 있고, 아이가 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저 장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눌려서 이렇게 펄떡거렸던 그 장면은 며칠 전 장면이고, 그렇습니다. 아기가 축 처졌던 장면은 뇌사가 된그 당일 화면이라는 건데요. 예, 그렇다면 자, 지금 김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저걸 과실로 입증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할거 아닙니까? 왜 아기가 왜 문제가 생겼다고? 예, 어린이집 설명은 이렇습니다. 9달 정도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예. 그중에서 석달 넘는 시간 동안 감기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정도로 아이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예. 사고가 난 당일에도 감기약을 먹이려고 깨우려고 했는데 숨을 쉬지 않아서 병원에 신고했더니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고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계속 나올지, 이번 기회에 아주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철저한 대안 만들기에 나서야 될 텐데, 자, 오늘 새누리당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할머니에게 이런 보육을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데, 그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새누리당의 오늘 이정현 최고위원이 오늘 예. 최고위에서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할머니들, 조부모님들 보내서 이렇게 감시하게 하자 예.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화제가 됐고, 뭐 누리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미난 반응을 보인 걸로 지금 알고 예. 있습니다. 자, 이정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할머니들을 오전, 오후로 한 번씩 어린이집에 출근을 하게 하셔서, 감시라기보다는 참관의 형태로 그런 할머니들을 그렇게 배치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CCTV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부담도 덜 주는 어르신들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지금 돌고 있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자, 이동현 차장, 저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딱 듣기에 가장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CCTV 설치하자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 CCTV가 없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손자를 보내고 있는 할머니들,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데 저렇게 소액으로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그다음에 불쾌감도 줄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하면 좀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긴 합니다. 참신하고 예. 사실 할머니만큼 아이들을 키워보고 한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신한 의견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자면 그 사실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관두고 그 이후에 임시방편만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의 자질 문제가 가장 근원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없애지 않고서는 아무리 할머니들을 투입한들 이게 그냥 감시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에 지금 네티즌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할머님들을 보내서 어린이집을 감시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할아버지들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감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이 말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의견인 네, 것 같습니다. 역시 기자들도 열심히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또 불충분한가 봅니다. 예. 그런데 또 할아버지들이 또 정치 얘기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가면은 아주 호통을 치고 또 할 얘기 많으실 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종합편성 채널 열심히 보시기 때문에 보통 고수가 아니세요. 자, 국회 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잘 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어린이집 관련 폭행 관련 대책들 국회에서 확실히 매듭을 저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